당시에는 작업을 하는 용도에 맞추면서도 작업 소음은 좀 최대한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어. 비콰이엇 제품에 사일런트 윙스 프로 4라는 제품이 있는데 140mm짜리 펜을 12개, 그 다음에 120mm짜리 2개. 이번에 비콰이어트 요 펜을 풀튜닝을 하다 보니까 저도 궁금해지는 거예요. 과연 얼마나 조용한가. OEPC 안녕하세요, OEPC입니다. 오, 이번 조립건도 좀 되게 특이한 조립건이에요. 일단은 뭐가 특이하냐면 케이스가 특이하고요. 이번에 나온 좀 되게 큰 케이스인데 리안리 에보 XL 제품인데 상단에 140mm짜리 3개가 들어가는 케이스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요거랑 똑같이 생긴 에보 제품이 있는데 그거는 360짜리거든요. 근데 얘는 140mm짜리 3개에서 420mm짜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끔 쿨러도 H170i 엘리트 LCD 모델이거든요. 보통 420, 140mm짜리 3개 들어가는 요 제품 같은 경우 케이스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보통은 못 쓰는데 이번에는 케이스가 지원이 돼서 얘를 쓸 수 있는 게 제일 큰 특이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이 모든 케이스의 펜 튜닝들을 저기 끝에 보면은 비콰이엇 제품에 사일런트 윙스 프로 4라는 제품이 있는데 140mm짜리 펜을 12개, 그 다음에 120mm짜리 2개 이렇게 해서 펜 튜닝을 할 거거든요. 저 펜 같은 경우에는 펜 하나하나의 가격도 되게 비싼데 좀 조용하고 성능은 되게 좋고 장시간 작업을 하는 용도에 맞추면서도 작업 소음은 좀 최대한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어. 그런 니즈에 맞춰서 저런 펜을 쓰는데 여기 상단에 수냉쿨러를 샌드위치 쿨링을 할 거예요. 저 사일런트 펜으로 비콰이어 펜에 140mm 3개를 상단 라디에이터 그 다음에 펜 하나 샌드위치 구성으로 할 거고 그 다음에 측면 펜 3개 후면 펜은 120mm 2개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후면 펜 120mm 2개 하단부 140mm 3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펜 튜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펜 튜닝 개념보다 좀 더 많이 특화된 니즈가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견적 산출이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CPU가 13600K이고 보드는 막시무스 Z790 히어로 모델이에요. 근데 요게 좀 많이 언밸런스 하죠? 요거는 CPU는 일단 13600K를 쓸 거고 나중에 다른 상황에서 CPU를 따로 바꾸실 거를 생각하고 나머지는 충분히 좋게 맞추고 나중에 CPU를 더 업그레이드 할 거다라는 계획하에 진행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장장치는 하인스 P41 2TB 제품으로 선정하였고 파워는 나중에 어떤 상황이나 그런 거에 다 맞춰서 최대한 또 파워도 좋게 갔어요. 그래서 FSP에 나온 하이드로 PTM 프로 모델 저 1200W짜리 제품에 ATX 3.0 지원되는 제품으로 썼고요.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는 많이 좋을 필요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CPU 위주의 어떤 작업이 나중에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래픽카드는 4070Ti면 충분한 상황 이어서 프로아트라는 요 제품을 그에 맞게끔 이제 선정하신 거고요. 메모리는 이제 고클 제품을 원하시는 건 아니어가지고 5600클러 16짜리 2개 엘리트 DDR5 모델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립이 어렵다라면 어렵고 쉽다라고 말할 수는 없나?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어려운 거에 대부분에 차지한 거가 이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이 무거워요. 움직이는 것 자체도 무거운데 거기에다 튜닝하고 이것저것 장착하고 하면 더 무거워질 거라서 얘의 무게감, 그 다음에 이 부피 자체가 많이 옹색스러울 거다.
그는 크고 무거운 케이스를 이리저리 움직이며 조립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택배 아저씨가 케이스가 겁나 무겁다고 낑낑대며 배달해 주셨는데 정말 무거운지 조립 내내 낑낑대며 조립을 했습니다. 오이 PC. 아, 네, 지금 데시벨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빅화이어트 요 팬을 풀 튜닝을 하다 보니까 저도 궁금해지는 거예요. 과연 얼마나 조용한가. 자, 아무 소리 안 해볼게요. 다시 한번. 네, 이 정도고요. 이제 컴퓨터 켜볼게요. 켜졌을 때가 이 정도. 이제 우리가 궁금한 플루드 걸었을 때 소음 측정해 볼게요. 진짜 조용하네요. 와. 생각보다 더 많이 조용해요. 네. 내 목소리가 한 번 반응할 때마다 최소한 60dB, 50dB 왔다 갔다 하는데 40dB. 풀로드가. 야. 물론 RPM을 더 올리고 더 풍량을 강화하거나 제품에 따라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저런 거 감안하더라도 많이 조용한 것 같아요. 역시 좋은 팬은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조용해서 크게 말을 못할 정도로 막 크게 말하는 게 민망할 정도로 도서관에서 떠들어서 그 죄스러운 듯 질 정도로 좋네요. 지금 뚜껑을 안 덮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만약 뚜껑까지 덮고 하면은 더 조용하게 느껴질 것 같고요. 풀로드로 계속 돌리지 않는 상황이 대부분일 테니까 그런 거 감안하면 거의 잘 안 느껴지는. 궁금했던 테스트 완료.